도토리를 놔뒀는데 도토리 싹이 났어요. 이게 내 거냐? 대기 중이에요. 오, 하나, 6번. 의자 밑에. 의자 밑에. 도토리. 앉아 있는 여기. 국수 먹으러 왔어요. 뭐야? 여기도 죽을 서서 먹고 지금 대기자들이 많아요. 도토리 냉면. 만두 이거 도토리 파나? 생급 팔라나? 이게 도토리 만두야. 한국 민속촌 왔어요. 아, 뜨거워. 야, 이거 양손 없이는 못 다니겠다. 그죠? 용인 민속공원에 왔는데, 입구에 딱 들어오자마자 더워서 못 가겠어요. 그래서 저는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냥 아, 못 가겠다. 아, 더워. 다들 그늘에 쉬고 있어요. 이 나무가 고맙다. 그늘이 되어줘서. 나타날 거예요. 짜잔. 이게 방앗간이네. 소가 뱅글뱅글 도는 거다, 이거. 저기 소 있네. 어머, 무섭다. 으쌰.
우리 나라에 전부 다 설광이 따먹어가. 내가 다 잘 따지고. 이거 맛있는 살구다. 엄마, 엄마, 어떡해. 어떡해. 남부지방 중농가에서는 이렇게 살았다고. 나 그늘로 빨리 가야 되겠다. 되게 새롭네. 쉬었다가 가? 좀 이따가. 그 위에 걸터인데. 야 이거. 아 좋아. 연자방아가 이게 연자방아래요. 연자방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다들 더워서 그늘을 찾아서. 아, 여기가 공연장이구나. 공연장을 돌을 쌓아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겠다. 연습을 하고 있네요. 4시부터? 아, 4시 반부터 하더라. 덩덩덩덕궁. 여기는 말 탄다. 승마체험. 우리 손자들 왔으면 좋아라 하겠다. 민속촌 오면 다 이런 거지 뭐. 이렇게. 아, 요렇게 이쁘다, 그죠? 꽃밭을 요렇게 만들어야 되네.
이렇게. 이거 괜찮네. 여긴 어찌 조금 무섭다. 어머. 여기는 왜 저거 나무에다가 이렇게 달아놓은 거지? 기곡간장. 기곡 체험장이에요. 무섭죠? 무서워. 기굴 체험장 여기 한번 가볼까? 기굴 체험장. 근데 이건 뭐지? 무섭다. 하여튼. 그래도 신한테 당산나무라 그러지, 이런 걸. 일단. 선앙당 마을의 수호신. 맞네. 마을의 수호신 역할. 직접 보니까 무섭다. 예전에 꼭 저런 게 마을마다 있었죠. 아이고, 우리 요찬이 장구 잘 치잖아. 여기 가보자. 기굴 체험장. 뭐, 모기. 하루살이. 나 여태 못 살겠다. 왜 이렇게 달라들어, 나한테. 오. 여기가 민속촌 장터예요. 더워서 뭐 사람들이. 어디 가나 계곡이 좋다. 오, 물 맑다. 박능쿨길. 내가 박인데. 아유, 복바가지다, 복바가지. 복박이에요, 여기다. 덥지만, 먼 길을 왔으니까 박이 달려있네. 오, 진짜. 이거는 가짜 박. 아까 진짜 박 속에 하나 딱 있었고. 아직까지 이게 덩크리 많이 올라가면 가을 대바람 얼마나 예쁘게 주름주름 달릴 거야, 아무도. 무병장수. 아, 손톱. 아, 이건 뭐지?
아까 그 선녀구나. 나를 품다. 뗏목. 운송수단이었지, 옛날에, 과거에, 맞아. 어머. 저게 지금 저 새가 우는 건데, 저게 어떤 새일까요? 이쁘다, 이거 밤 되면 조명 불이 탁 들어오면 정말 이쁘겠다. 그죠? 사진 하나 찍어야 되겠다. 이쁘다. 무슨, 어머나, 애기도 그래 타네. 아, 이쁘다. 오, 가족끼리 칼국수 밀어서. 아, 우리 엄마가 했던 생각이 나네. 몸달 귀신 목이 돌아가. 저승에 곱게 갈 것이지 유산관하도 이들의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느냐. 이 청룡의 이름으로 너희 귀신들을 지옥불로 보낼 것이야. 한국 민속촌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 오, 우리 어릴 때 참 진짜 많이 봤던 곳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한다네요. 지금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 중. 좋겠다, 애들은. 물속에 막 뛰어들고. 나도 뛰어들고 싶다. 민속촌 안녕. 더웠어도 좋았어. 이제 시원해진다 이제. 와, 그치?
안 드시더라도 참 감사하네. 감사합니다. 아까 안 지킨 거 이제 다 지키네. 수북에서 갖고 싶은 게 여기 다 있어요. 짠. 스타벅스와 함께하는 설레는 감성 캠핑까지. 우후. 괜찮죠?